다시 김광선. 맥클린 앞쪽에 로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앞쪽에 찰스 로드 첫대결에서 맥클린이 기분 좋은 득점을 올렸었는데 우중간에 비어있어 깨끗하게 들어가는군요. 빠르게 연결 송창용 페이크에 속지 않았습니다. 김광선 바운드 패스 찰스 로드 무리해요. 블락슛 당하는 찰스 로드 골 밑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맥클린 선수가 역시 로드 선수의 이 탄력을 조금 의심을 하게 되니까 슈팅을 예. 자연스럽게 쓰고질 못했어요. 사실 김태현 위원의 어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번 선보시켰었는데 공격의 어떤 그 활로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대1뿐만이 아니라 네. 네, 저렇게 팀플레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맥클린 역시 성공하죠.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우 위원. 김진유가 맥클린에게 네. 가볍게 득점에 성공한 맥클린. 최진 선수 참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죠. 멍이 상당히 많이 짙게 들어갔는데 네. 아, 맥클린의 오늘 훅슛이 아주 자. 보란 듯이 잘 들어갔는데요. 네. 로드 선수 오늘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는데요. 속공이 조금 필요해요. 어려운이 그렇습니다. 훅슛 맥클린. 야, 이 맥클린 선수의 훅슛 대단한데요. 허일영 그림자 수비 에어볼 리바운드는 에드워즈 한 명 제쳤습니다. 자 수비세 공격 셋인데요. 맥클린 성공. 이 기회를 살리는 고향 오리온. 자 오늘 맥클린의 이 훅슛 대단한데요. 로드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한다면 참 막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훅슛이 되겠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성공의 기회를 살려냈던 고향 오리온입니다. 고향 오리온의 공격. 번호 맥클린 뱅크샷. 아, 맥클린 선수는 발군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예. 네. 아하. 에드워즈 노루 패스 트레드워커. 어시스트가 좋았어요 지금은. 번호 맥클린 오늘 에드워즈가 좀 득점에서는 좀 미진한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네. 멋진 듀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C가 앞으로 향후 남은 이제 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예. 네. 들어오는 민성주 주지 않았고요. 가운데죠. 맥클린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로드를 제쳤던 버너 맥클린. 좌중간 전태풍 비하인드 백드리블 그리고 한점 던져놨는데 실패. 에도자 잡아냈고 빠르게 앞쪽 연결 아무도 없습니다. 김광선 트레드워커 버너 맥클린. 자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도 좀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이 좀 따르죠. 김광선의 돌파 하지만 팔로우 덩크로 너무 쉬웠어요. 예. 에밋 앞에 두고 슬슬 앞으로 전진 그리고 맥클린 이어받았습니다. 로드 하승진 뚫고 따라갑니다. 야 맥클린 오늘 대단하네요. 어떤 슛으로 쐈어요. 네, 지금 스텝 인샷으로 지금 가니까 상대도 지금 훅샷을 쏠 줄 알고 있다가 당황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무려 네. 29점을 뽑아내고 있는 맥클린 선수입니다. 네. 이제 오리온의 위기예요. 에드워즈가 이 위기를 탈출시키 못해 최진수 맞고 조희훈 아무도 없습니다. 트레드워커 역시 최진수 선수의 수훈이죠. 예. 예, 저것이 세컨드 리바운드가 최진수 선수 맞고 나온 것에 결국 이득점을 만들어 넣었죠. 맥클린 쪽으로. 맥클린 반대편 최진수가 손을 들었는데요. 하승진 앞에 두고 버너 맥클린이 과감하게 골밑 돌파를 성공시켰습니다. 10점 차. 다시 맥클린 하승진 앞에서 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오히려 지금 골밑에서의 높이가 하승진을 압도하고 있는 버너 맥클린이에요. 네, 그렇죠. 12점까지 벌어주고 있습니다. 골밑 안쪽으로 패스! 원앤덩크! 최진수와 버너 맥클린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지금도 최진수 선수의 어떤 또 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아 12점짜까지 유지를 시키고 있는 고향 오리온 최진수. 아, 수비가 조금 더 타이트해야 돼요. 자유투는 금방 속도를 내고 있는 맥클린.